수파로 인기를 끈 댄서 허니제이가 박재범과 여러 작업을 함께 했음에도 열애설이 전혀 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. 지난 12월 29일 내는 스팀워 우먼 카베틀에 출연한 허니제이는 닮은 꼴 부자라는 별명을 두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건 가수 제이, 화요비, 태닝하기 전엔 현아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. 또한 친친 박재범과의 인연도 밝혔는데 옛날부터 만났다. 처음에 만난 건 동갑 비보이 친구들 때문이었다. 보통은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고 친해지진 않았는데 박재범과는 일을 하면서 친해졌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팬들이 두 사람이 친해진 이유 중 하나로 칼퇴를 좋아하는 성향을 꼽았다고 하자 정리를 빨리 하고 싶어 하긴 한다고 수긍했다. 같이 출연한 홍현희가 열애설이 날 법도 하다며 두 사람을 의심하자 허니제이는 팬들이 박재범 이상형은 아이유고 허니제이 이상형은 키군 남자라서 그 소문이 사라졌다더라. 재범이랑 나랑은 친구라고 강조했다. 허니제이는 2011년 만든 걸스 힙합 크루 크루 퍼플로우, 퍼플라우 시절부터 AOMG 아티스트 안무를 담당했고 박재범 무대에 자주 서면서 박재범과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절친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. AOMG는 박재범이 설립한 힙합 레이블이자 음반 기획 및 제작사다. 현재 허니제이가 활동하는 크루명 홀리밴도 박재범이 작명해준 것으로 알려졌다. 강나연 콜론 내연 팬의 터프 포스트 케약